안녕하세요. 조쉼 ASMR입니다. 오늘은 부크 1 파트 5입니다. 누가 코멘트로 제작권 얘기했는데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안 걸렸으면 좋겠네요. 오래된 거라 괜찮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돼지고기 고기 아직 멀었어. 큰 접시 3개 어서서 둘러. 여기 기름이 모자르다. 지금 갑니다. 우와. 어서 서둘러. 덜그럭 덜그럭 손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라. 엄청 큰 주방에 실력 있는 요리사들이 가득하다. Yet 엄청나구나. 미리 저 안쪽에 있는 분이 조유 요리 부장이셔. 이 가게의 실력적인 대표 요리사셔. 라오 대사부는 가게에 잘 안 오셔서 나도 아직 만나본 적이 없거든. 당당. 굉장한 분이시구나. 우성우성. 이 제독이 소개장을. 저의 송이가 설마. 우리 식사 시간이다. 꼬마 솜씨를 한번 볼까? 정경채 요리를 한 접시 만들어 보거라. 오디션 보네요. 오디션. 정경채는 향기와 맛이 좋은 중화 요리의 대표적인 야채다. 설마 첫날부터 냄비를 잡게 될 줄이야. 맛있게 볶아지지. 무관심. 데쳐졌으니 자 이제 볶는 거다. 쫙 뒤적뒤적. 치익. 사천의 강렬한 맛으로 내 인상을 심어주자. 재빠르게 볶아서 완성. 달그락 달그락. 이까지
맛을 보면 깜빡 놀라겠지. 아, 잘 먹었다. 저녁 준비 때까지 한숨 자볼까? 어라. 아이고, 불쌍해라. 이럴수가.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못됨시 사천의 맛이 오물오물. 광동이 내게 너무 강렬했던 것일까? 아니야, 난 엄마에게 배운 대로 했어. 국가로에선 엄마가 만든 맛을 광동 출신 국인들도 맛있게 먹었었지. 드셔보십시오. 드셔보십시오.
사천으로 쫓겨갈래 갈게 분명해. 산에 맞는 사천과 이곳 광주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사천과 광주의 차이점, 아빠가 말씀하시던 차이란 게 뭘까? 알게 뭐야? 결국 난 사천으로 돌아가게 되겠지. 그리고 가게를 잊지 못하고 누나랑 길거리에 헤매게 될 운명. 그런 말 하지 마, 마오. 있잖니, 마오. 사천은 어떤 동네니? 사천? 사천도 아주 넓어. 내 고향은 산속이야. 자연이 풍부한 곳이라 꽃도 많고 동물도 아주 많아. 근처에 개울도 있어서 여름이면 누나랑 같이 물고기나 가재를 잡기도 했었지. 아직 잔뜩 남아있어서 다행이네요. 정말 그렇구나. 아, 미끌. 전봉. 안 돼. 주르르. 그만둬, 마오. 이미 술은 모두 쏟아졌잖아. 등실, 등실. 찰랑, 찰랑. 전봉. 전부 쏟아졌어. 지는 거 있잖니. 경은 위와 있을 때.